때는 2015년 3월 26일 낮 12시경 119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모텔인데요. 젊은 아가씨가 퇴실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서 문을 열어봤더니 죽어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 당일 오전 8시 40분쯤 방에 입실한 여성 손님이 퇴실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객실 전화도 받지 않아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던 건데요. 발견 당시 손님이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어서 자는 줄 알고 흔들어 깨웠는데 자세히 보니 숨을 쉬지 않아 급히 신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정황도 안 보였던 건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네. 네, 여성 주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 물건이나 약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몸에 상처나 혈흔도 없어서 모텔 주인도 손님이 급사한 줄 알고 119에 신고했던 거고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시신 상태를 보고는 곧바로 112에 연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출동하셨던 건가요? 네,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 보니까 사망한 여성의 목에 아빠 흔적이 10개 보이더라고요. 눈꺼풀 안에 일혈점도 발견됐고요. 누군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혼자 발견됐다고 했는데 네. 그럼 누구랑 같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모텔 주인에게 확인해 보니까 그 여성이 입실할 땐 모자를 쓴 한 남성과 같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오전 9시가 되기 전 혼자 모텔을 나갔다고 했고요. 눈에 띄는 상황은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남자가 이 여성분을 목을 조르고 살해하고 도망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아니면 혹시 남자가 나간 후에 사망했나? 아. 오전 9시쯤 갔으면 정오까지 3시간 정도의 텀이 더 있긴 한데. 그죠? 주인 말론 모자 쓴 남자가 나간 이후엔 해당 방에 추가로 입실한 손님이 없었다고 했고요. 객실 문이나 창문에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봤는데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확실했던 건 범인이 급히 도망치듯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현장에 남은 자신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우고 간 게 확실했습니다. 모텔 특성상 여러 사람의 지문이나 DNA가 나오기 마련인데 현장 간식팀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지문 몇 점과 머리카락 몇 개, 채취한 게 전부였거든요. 변기 손잡이까지 지문이 없었고요. 화장실도 분명 사용한 것 같은데 그 욕조랑 바닥에 물기 하나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수건이 없는 걸로 봐선 아마도 객실에 있는 수건으로 현장을 다 지우고 그 수건까지 모두 챙겨간 걸로 추정했습니다. 혹시 그 여성의 신원은 확인이 됐습니까? 범인이 가져갔는지 현장에 그 여성의 지갑이나 휴대전화 같은 건 뭐 소지품들이 하나도 없어서 바로 확인이 어렵고요. 지문을 채취한 후 그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텔 카운터와 객실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여성과 함께 온 남성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 나오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백팩을 맨 검정색 옷을 입은 남성이 오전 6시 40분경 모텔로 들어와 여성과 함께 객실로 갔고요. 그리고 약 2시간 후인 오전 8시 40분경 남성이 방에서 홀로 나와 다시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CCTV를 확인하던 수사팀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CCTV에 여성이 묵고 있던 방을 찾아온 사람이 또 있었던 겁니다. 또 있었다고요? 손잡이를 당기기도 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모텔을 나가는 겁니다. 잘못 찾아온 사람인가 했는데 3시간 후 남자가 모텔에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객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이게 뭐지? 복잡해지네. 왜 자꾸 두들겨? 아니면 안에 있는 여성을 아는 사람인가? 근데 결국 이 남자가 객실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카운터로 내려가 주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주인이 순순히 문을 열어주고는 다시 카운터로 내려가더라고요. 남자 혼자 객실로 들어갔고요. 근데 모텔 주인은 아까 전에 다른 남자 왔었다는 얘기 아예 안 했잖아요. 없었다 그랬어요. 네, 신고는 어쨌든 하셨지만. 네. 그래서 형사님들은 모텔 주인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얘기한 남자의 정체가 조금 황당합니다. 아, 이 남자요? 사망한 여자 오빠예요. 자기 여동생이 여기서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된다면서 문 좀 열어주면 안 되냐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나도 의심했는데 여자가 뭘 입고 있는지도 다 얘기하고 또 언제쯤 모텔에 왔는지 객실번호까지 다 알던데요? 안 그래도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와서 이상하던 참이라 문을 열어줬는데 동생이 안 일어난다면서 금방 내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같이 방에 갔다가 보고 내가 신고한 건데 아유 동생 살린다고 119 올 때까지도 심폐소생술을 어찌나 열심히 하든지. 어?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오빠가 안 보이네.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친오빠요? 모텔로 여동생을 찾으러 갔다. 찾아오기 전에 모텔로 전화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묵고 있는지 애타게 찾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모텔 주인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이 오빠라는 사람은 언제쯤 모텔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냥? 그 파출소 직원들이 그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모텔에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오기 직전에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사망한 여성과 이 남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현장에서 반드시 도망쳐야 될 이유가 있거나 관계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고요. 여성과 함께 처음 모텔을 찾은 모자 쓴 남성과 두 번째로 찾아 문을 두드린 오빠라는 남성까지 두 사람 다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 동시에 쫓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님들은 동시에 팀을 나눠 두 남성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근데 의외로 한 남성의 꼬리가 쉽게 잡힙니다. 2시간 만에. 어? 2시간 만에 잡혀요? 네. 그게 누군데요? 오빠라고 주장한 두 번째 남성이었습니다. 모텔 주변 CCTV로 다 뒤졌더니 금방에 다른 모텔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모텔에 그 남자가 있던가요? 네, 있었습니다. 객실에 있는 걸 확인하고 경찰이니까 문 열어보라 했더니 그 순순히 그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사망한 여성을 아냐고 물으니까 아는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바뀌었네. 아는 동생. 그쵸. 분명히 친오빠라 그랬으면 친동생이어야 되는데 아는 동생이 있던 모텔에는 왜 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린 거라고 하던가요? 여성이 사망하기 전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다음날 아침 7시에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약속 장소로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안 돼서 평소 동생이 잘 묵은 모텔로 가본 거라고 했습니다. 재차 물어봤더니 말을 금방 또 바꾸더라고요. 사실 동생이 어떤 남자랑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걸 우연히 봤는데 계속 안 나오길래 궁금해서 가봤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 아, 이거 참. 이건 또 뭔 소리야. 아, 후술을 어떻게 하냐고. 그쵸. 성매매하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일단 그런 가능성이 높죠. 여성을 데리고 다니는 운반책이라 또는 알선책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성매매하는 여성과 약속된 시간에 대기를 하다가 차로 같이 이동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약속 시간에 지나도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확인을 하러 들어갔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근처 모텔에서 이제 신원이 확인이 됐잖아요. 이걸 본다면 조직원들이 거기서 숙소처럼 쓰는 곳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줄고 늘어놓던 이 남성은 결국 성매매 집단의 조직원임을 실토합니다. 보통 모텔에 들어가면 1시간 안에 나오는데 이 여성이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질 않아서
찾아갔던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니까 이 남성을 포함해서 조직원이 총 3명이었고요. 토주였던 한 명은 이미 눈치채고 도주한 상황이어서 일단 두 명만 잡아 넣었습니다. 아, 그럼 모자 쓴 남자가 그 형의 매수자였던 거네요. 확인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데요. 사망자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예? 아이고, 참. 미성년자요? 어? 화장도 진하게 하고 머리 염색도 하고 있어서 처음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추정했는데 그 지문을 따도 신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아. 혹시 뭐 가출 청소년이나 실종아동인가 해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종아동 찾기 프로파일링으로 조회를 했는데 4개월 전 실종 신고된 만 14세 여동생 중 비슷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어머니랑 연락이 닿아서 병원으로 확인하러 오셨었는데 실종된 딸이 맞았습니다. 아, 이거 너무 충격이다. 이건 무슨 일이야? 이거. 사춘기 때문에 몇 번 가출은 했지만 늘 친한 친구 집에서 며칠 있다가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연락도 잘 됐고요. 그런데 4개월 전에 사라졌을 땐 친구 집에도 없고 연락마저 뚝 끊겨서 실종 신고를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성매매 일당들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핸드폰을 뺏어서 아예 외부인의 연락을 차단시켜버리고 본인들이랑만 연락할 수 있는 공기계폰을 지어주곤 톡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망한 여학생도 아마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 이거는 직접 살해는 안 했어도 학생이 죽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아까 전에 현장에서 옅게 목 졸린 그런 흔적이 있다고 했는데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나왔나요? 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몸에서 생각지도 못한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여중생의 혈액에서 클로로포름이라는 독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사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 범인이 범행 당시 이 약물로 여중생의 정신을 잃게 만든 걸로 추정됐습니다. 클로로포름 뭐예요? 클로로포름. 이게 뭐예요? 클로로포름은요, 이제 유해화학 물질로 분류된 동물성 마취제인데 1800년대의 중반에 의료용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수술용 마취제로 많이 썼습니다. 심부정맥같이 이제 그 부작용이 되게 심해서 현대의학에서는 이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약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업용이나 동물을 박제할 때 상하지 않도록 쓰는 이런 아주 유해 물질이에요. 한번 흡입하거나 먹게 되면 치명적인 정신을 잃거나 신체에 아주 유해한 이런 약품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클로로포름이라는. 네. 이렇게 위험한 약물을 범인이 어떻게 갖고 있었던 걸까요? 이걸 어디서 구해? 금지된 거를? 그 당시에는 암암리에 해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살 수 있더라고요. 참. 당시에만 해도 규제가 심하지 않아서 범인도 어렵지 않게 구매했을 걸로 보였습니다. 그 남자의 행적은 확인이 됐습니까? 모텔을 나간 후 인근 역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가더라고요. CCTV 하나에 찍히긴 했는데 너무 멀리 잡혀서 택시 번호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모텔로 올 때 어떻게 왔는지 역추적해봤는데요. 지하철을 탔는지 근처 모텔 근처 역에서 나오는 게 확인이 되었고 교통카드 정보로 찾을 수 있겠다 싶어 카드 정보를 확인했는데 카드를 안 찍고 비상게이트로 나오는 겁니다. 야, 비상게이트? 일단 무인승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혹시 부검했을 때 범인의 DNA는 혹시 나왔나요? 정액 반응은 음성이었고 사망한 여중생의 손톱 밑에서 남성의 DNA가 나오긴 했는데 전과자 데이터에 일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범인이 남긴 기록이 딱 하나 있죠. 성매매 조직원들과 접선할 때 사용했던 그 기록. 모바일 채팅 앱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아, 채팅 앱으로. 이때가 그 데이트 채팅 앱이 막 생기던 시기였는데요. 당시엔 본인 인증이나 회원 가입 없이도 접속할 수 있어서 성매매 조직원들이 앱으로 그 매수자들을 구했더라고요. 그 포주가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방을 만들면 그 성매수자들이 채팅방에 들어오는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매수자가 정해지면은 포주가 대화방을 폭파해서 성매매 증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다 하네. 어쨌든 그 범인도 이 앱에 접속을 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회원 가입 없이도 이용이 가능했다면 이거는 뭐 찾을 방법이 없지 않나요? 대화방도 바로 폭파시키니까. 폭파시킬 네. 정도였으니까. 없앤다고 하니까. 근데 체포한 알선책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이 포주가 급하게 도주하면서 대화방을 미처 없애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아 채팅 앱 회사에 냈죠. 정말 다행인 건 사용했던 아이디와 IP 주소는 남아 있더라고요. 그 IP 주소로 접속 당시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고요. 오차 범위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 범인이 집이나 뭐 이런 데서 접속했으면 잡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 해당 대화방에 접속한 사람만 50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이 범인이 어떤 아이디를 사용했는지는 도망간 포주만이 알 수 있었고요. 야, 성매수하려고 50명이나 접속했다고요? 네. 일단은 이 50명 안에 범인이 있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50명 중에 우선순위를 추려봤는데 범인이 지하철을 타고 역에서 내렸기 때문에 첫 차를 탔다고 볼 때 최대 거리가 1시간 이내였거든요. 그러면 새벽 6시 약간 40분쯤 모텔에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노선마다 다르지만 일단 대충 뭐 5시 반 전후에 첫 차가 운행하니까. 네. 1시간 내 거리에 잡힌 이용자를 추려보니까 11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11명부터 접속 지역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여기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아, 거기가 어디였나요? 사건이 발생한 모텔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아파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아파트 내 CCTV를 모두 열어봤는데 오전 6시쯤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고 백팩을 맨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야, 검은 모자에 그 백팩 보면은 아까 그 맞아. 네, 모텔 CCTV에서 봤잖아요. 맞아요. 뭐 흔한 복장일 수도 있지만 일단 범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의 아까 비슷하게 특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좁혀가야겠죠? 네. 네. 그 남자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이 오전 10시 30분쯤이었거든요. 그 모텔에서 빠져나온 시간이 9시 전이었으니까 추적을 따돌리려고 좀 돌았을 것까지 예상하면 어쩌면 이 남자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유력한 용의자를 신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신 씨는 3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요. 형사님들이 범행 당일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 이후 단 한 발자국도 밖에 나오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때가 사건 발생 이틀 후쯤이었는데도요.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집을 나오는 순간 덮치려고 저희가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집 밖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집 창문이 암막 커튼으로 다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남자 움직임조차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도무지 이 문이 언제 열릴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님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전을 바꿉니다. 아, 들어가는군요. 네. 집 문을 여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고요. 신 씨가 살고 있는 옆집 분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베란다에 화재 대피로를 통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화재 대피로. 화재 대피로. 맞아요. 베란다라 그러죠. 네. 그쪽 끝에 가면 화재 시에 옆집으로 도망갈 수 있게 얇게 벽이 있어요. 핸들을 네. 서로 놓고 해서 들릴 정도로 부셔지는. 옆집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혹시 그 범인이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소방대원을 불러 아파트 바닥에 매트도 깔고요. 그 현관 앞엔 또 다른 팀이 도주를 막은 상태로 벽을 뚫고 집 안으로 흡습했습니다. 딱 들어갔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들어가니까 이놈이 거실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을 보더니 놀라서 현관으로 도망가려는 걸 제 앞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잡힐 줄 꿈에도 몰랐겠죠. 네. 사람을 죽이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어.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던가요? 아니요, 본인은 그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습니다. 신 씨의 집에는요,
범행 당시 입었던 옷, 가방, 모자 그대로 있었고요. 네. 결정적으로 범행에 썼던 클로로포름. 아. 약품 두 병까지 모두 발견이 됩니다. 근데도 조사 내내 범행을 계속 부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CCTV를 보여주니까 성매매를 한 건 맞는데 죽인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모텔에서 나올 때 상대가 분명 침대에서 휴대전화로 쇼핑을 하고 있었다면서 본인이랑 있을 땐 사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집에 있던 그 약은 왜 갖고 있었다고 합니까? 그건 본인이 그 평소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자기 위해 구입한 거라고 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결국 사망한 여중생 손톱에서 나온 남성 DNA가 신 씨의 것으로 확인되니까 그제야 뒤늦게 일부 인정했는데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성매매 비용으로 지불한 돈을 다시 가져가려고 약으로 잠 재운 후 잠깐 기절시키려고 목을 살짝 졸랐다고 했습니다. 조사 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형사님들은 신 씨의 휴대전화에서 신 씨가 기록한 메모 하나를 발견합니다. 실제 휴대폰에 이렇게 메모장이었나 보네요. 네. 작업일지. 2015년 3월 11일. 김땡땡. 관계 50분 유지. 샤워 후 클폼 마취 시도 시 반항하여 목 졸음 후 다시 클폼 마취 시도. 클로로포름을 클폼이라고 썼네요. 휴대폰, 지갑. 현금 17만 원, 상품권 7만 원 회수. 그리고 5일 후입니다. 2015년 3월 16일. 나 땡땡. 관계 40분 유지. 엎드린 자세로 목 졸음 후 쿨폰 마취. 이후 짧은 기절 후 소량 사용으로 정신 차림. 다시 목 졸고 마취 시도 중 거친 반항. 그리고 또 열흘 있다가 2015년 3월 26일. 정 땡땡. 관계 60분 유지. 눕혀서 목 졸음 후 마취 기절. 현금 15,000원. 아, 진짜. 자기 이게 작업일지라고 써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3월 26일 그 정모모이면 그 여중생? 그렇죠. 신고가 된 데랑 같죠? 끔찍하네요, 진짜. 야, 너무 끔찍한 메모입니다, 정말. 본인이 성매매했다는 걸 그 일지처럼 기록해둔 건데요. 그 실제로는 8명의 여성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모두 어떻게 만나서 성매매를 했고 관계를 어떻게 가졌는지까지 적혀 있었는데요. 그중 클로로포름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되는 여성이 방금 본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여성을 급히 추적해 확인해봤더니 다행히 살아는 있더라고요. 그 모두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수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은 다행히 다 깨어났네요. 네. 기록을 보면 세 개의 사건은 점점 진화하던 중이었습니다.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성에게는 약물을 시도했다가 반항을 해서 목을 조른 후에 다시 약물을 썼어요. 근데 두 번째 여성에게는 목을 조르고 약물을 썼는데 다시 깨어나니까 또 목을 조르고 또 약물을 썼어요. 그런데 세 번째 여성한테는 그런 시도 바로 없이 바로 목을 조르고 약물을 투입을 합니다. 어느 정도 목을 조르면 사망할지 마치 앞의 사건들이 실습, 연습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진화의 속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연쇄적으로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는 이런 범인이 체포됨으로 해서 이제 범죄가 차단이 된 거죠. 근데 왜 세 명한테만 약물을 쓴 거죠? 더 많았을 텐데. 관계에 만족하면 그냥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 여성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관계가 무성의했다 싶으면 돈 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가로 건넨 돈을 빼앗기 위해서 마취 후 목을 졸랐다는 겁니다. 아휴, 야 이게 말이 되니 이게.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자, 1심에서 강도 치사 혐의로 30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최종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서 강도 살인죄를 적용해 형량을 가중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사건의 시작으로 먼저 잡힌 성매매 알선 조직, 네. 그 세 명도 처벌을 다 받았나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주는 징역 10년형을, 공범으로 기소된 두 일당은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조직도 10년이면 너무... 왜 나와서 또 뭐 삼지? 아, 참 씁쓸하다. 네.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에 가출을 했다는 것이 물론 잘못됐지만 이 죽음의 원인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방황하고 가출하고 이런 문제가 다 죽음과 성매매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피해자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전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이용한 거니까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죠. 즐겨봐 이 채널.